지금 반 시체가. 오랜입니다. 오늘은 그 양해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또 취미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취미도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바다를 갔다 왔고, 밤에는 지금 퇴근하면서 백패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방에 백팩 잘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넣어놓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우리 진수달님 함께합니다. 진수달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진수달님하고 같이 저 오리하고 진수달님하고 같이 해서 야간 퇴근방 백패킹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외쳐주시죠. 출발. 자, 일단은 이 야간 등산, 근데 특히나 지금 더 위험한 건 비까지 오고 있고요. 비까지 오고 있으면서 야간 백패킹. 지금 보이시는 우리 진수달님 가방이에요. 진수달님 가방하고 저도 지금 이만큼의 짐을 지금 메고 있고, 무게는 대략 거의 서로 20kg 정도 될 겁니다. 거의 대략 그냥 대충 20kg 정도, 그 정도 지금 무게로 이 밤에 비가 오는데, 지금 등산을 할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제가 등산하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 헤드랜턴. 헤드랜턴이 지속시간이 좀 오래 가는 거, 광량이 좋은 거,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밤에 이렇게 특히나 산은 이 진짜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밝고 오래 가는 거를 보조랜턴까지 같이 겸비해 가지고 산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산화. 예, 지금 보시면 진수달님도 이게 지금 이쁜 등산화를 또 챙겨 오셨죠? 이렇게 등산화도 중요하고, 아 이렇게 비가 오니까 우비, 아 그리고 든든한 버디, 이렇게 구조해 줄 수 있는 버디, 예, 이렇게 같이 산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양양 남대천을 바로 옆으로 끼고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비까지 이렇게 와주니까 설렘도 나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수달님 같은 경우는 저 옛날에, 엄청 옛날에 이제 그런 구조활동, 산악구조활동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배낭을 메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키만한 박배낭을.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라져서. 근데 그때보다 많이 가벼워졌죠?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 장비가 가벼워진 만큼 제 몸이 무거워. 저도 그래요. 저도 오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분위기가 어떤가. 다 이렇게 진짜 음산하고 신비롭고 되게 청량감이 느껴지는. 아래로 가나요? 아래로 갑니다. 여기는 지금 양양의 그냥 나지막한 산이에요. 뭔가 그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코스도 되게 그냥 트레킹 코스 같은, 그냥 나지막하고 이렇게 골짜기 물도 흐르고, 예,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수달님 지킴이로서 천천히 진수달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차분하게 산행을 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지네가 있어. 오호. 야 사이즈가 좋아요. 자연으로 보내줍시다. 지네도 드시나요? 지네는 말려서 먹어봤어요. 혹시 안 드시는 게 없네요? 해드릴까요 지네? 아니요. 아. 지네포 맛이 있나요? 이게 솔버섯인데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향을 한번 맡아보실래요? 저 버섯. 이게 소나무 향이 나요. 소나무 향. 네. 근데 하지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아무 버섯이나 먹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건 먹어도 돼요. 솔버섯은 식용버섯입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버섯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송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리막길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우리 수달님은 알고 계세요.
특히나 이런 비까지 젖었고 솔잎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지금 보면은 엔진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지금 같이 잘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의 컨셉은 산악 구조대네요. 아, 그죠. 산악 구조대 컨셉이 아니고 실제 산악 구조대 일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설악산 산악 구조대 일원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아, 빗방울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옆에 지금 오솔길 따라서 강도 이렇게 쭉쭉쭉 흐르고 있고, 네. 이렇게 이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공기가 계단 코스가 시작됐어요. 계속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계속 빨딱이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같이 걷고 있기 때문에 힘내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 수돌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반 시체가. 아, 여기가 근데 정말 좀 힘든 코스예요. 진짜 그냥 걸어와도 힘든 코스입니다. 근데 가방이 지금 20kg가 육박하는 그런 가방을 메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신체에 부담이 많이 돼요. 하지만 우리 같이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으쌰으쌰해서 또 조금씩 조금씩 진전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좀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다닐 때요? 네. 그렇죠. 지금 많이 무거운 상태예요. 우리 이름 지어주셨나요? 가방 이름? 아니요. 안 지어주셨어요. 지금 누워있는데 가방이? 지금 울고 있어요, 가방. 새 가방이 지금 누워서 울고 있어요, 지금.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좀 더 쉬었다 하시죠. 푹 쉬셨다가. 푹 쉬었다가. 급할 게 없습니다. 산행은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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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도착했어요. 아, 여기가 오늘 비박 장소입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정말. 후! 아, 아, 멋집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때요? 야, 성공하셨어요. 아,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잠도 자고, 비약이식으로, 비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비약이식으로 먹을 음식들을 챙겨왔어요. 그래서 타프도 치고,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걸 다 깠는데 제가 타프를 안 챙겼어. 지금 여기 폴대랑 이걸 다 펼쳤는데 와, 타프를 안 챙겼어. 타프 정신이 없네. 와, 오늘 참 분위기 있게 이게 먹고 마시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 진수달님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이건 실수도 아니야. 이거는 전쟁터 나왔는데 진짜. 와, 와. 야, 진짜 여러분, 이건 진짜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와. 평수가 얼마나 되죠? 평수가 이 정도면은 우리 둘이 눕고도 충분하니까 이 정도면 한 40평 되나? 40평 정도 되죠. 40평 정도. 아, 이 정도면 뭐 내 집 마련의 꿈 실현한 거죠, 뭐. 내 집 마련의 꿈. 집값도 비싼데.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게 또, 또, 이렇게 이쁘게 오손도손. 비록 저희가 타프는 망했지만, 이렇게 실내에서 분위기 있게, 이렇게 지금 이쁜 조명과 분위기 딱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특제 유부 초밥인데. 너무 좋아요. 먹겠습니다. 이제 이게 꿀맛이거든요. 짠 한번 하시죠. 네, 짠 한번 하시죠. 네. 아, 빗소리까지 난 나는 게. 쓰레기 때문에 조금 작은 거 하나. 네. 내일 화산할 때 다 챙겨서 갈 겁니다, 쓰레기. 음식 냄새 맡고 손님들이 오진 않겠죠? 아,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시원하네요. 자. 근데 너무 사치 아닌가요? 어떤 게요? 백패킹이 얼음이라. 굉장히 또 이게 어 이게 뭐예요? 살집이 좋은 오징어를 오징어. 또 공수를 해왔어요. 어 너무 좋다. 와 이게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길래 하나 키핑해놨었는데 특별히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와 약간 불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회 뜨시는 것 같아. 어떤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뜨고 계시죠? 지금 이거는 전 불빠리를 생각하고 있어. 불빠리? 불빠리가 너무 먹고 싶거든요? 장작 타는 소리가. 진짜? 와.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네. 저 치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아, 좋은 아침입니다. 야, 바깥의 상태를 한번 볼까? 어떤가? 오, 비가 계속 와요. 비가 계속 와. 어? 아, 이제는, 저희는 이제 하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산 준비를 하고, 이제, 또 집에 가서 또 부랴부랴 열심히 또 잘 말려가지고, 다음 백패킹 때 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장비 정리를 또 해야 됩니다. 아, 안전하게 산행을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리 딱 잘 해가지고, 안전 산행을 시작해볼게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양양에서도 이런 다양한 캠핑, 저는 뭐 오토 캠핑하고 이런 미니멀 캠핑 그리고 백패킹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비아기를 쓰면서 산에서 이렇게 산의 운치와 산내음도 같이 맡으면서 운동도 되고 정말 좋은 백패킹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네, 이런 취미 한번 해보셔가지고 장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런 걸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아, 너무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내.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럼요. 아, 오늘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산하시죠. 네, 출발. 물론 그런 문제 없이 또 쓰레기도 잘 버려가지고 그렇게 잘 즐기다 네, 양양을 만끽하고 안전하게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다른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땅이 많이 질척해졌어요. 아, 풀려면 너무 좋습니다.